지나갑니다. 우리 조은지 가수님의 미운 사랑부터 먼저 갈까요? 네. 미운 사랑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소녀 같은 그런 목소리라고 느꼈던 게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예. 하여튼 뭐 목소리 참 감미로운 데다가 살짝 그 중간에 꺾임이 있는데 아주 매력적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은지 가수님의 또 최고의 아름다운 장점은 번거지 모자를 쓰고 다니신다는 거. 아니 네. 그 저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 빨간 부츠. 네, 빨간 부츠. 빨간 부츠, 예. 패션 감각이 뛰어나죠. 예. 네, 아주 뭐. 원색을 좋아하시는 그런 예, 가수. 옷을 참 잘. 그건 원색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제가 처음에 이제 의상을 입고 나올 때 이제 검정 블랙에 이제 빨간색을 이렇게 입고 나왔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다른 색상으로 제가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예. 입고 나가야지. 불타는 여인이라 그러죠. 불타는 멋지세요. 아, 그래요? 무대 매니아 아주 끝내줍니다. 우리 조은지 가수님.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냥 무대를 다 휘젓고 다니고. 그렇죠. 부채, 부채 또. 예, 조은 씨 가수한 부채야. 포천 아가씨를 제가 이제 부를 때 마지막에 부채를 쫙 펴요. 예.
하루 1년을 부채를 들고 다니면서 피니까 또 부채도사라고 또. 부채도사라고. 그래서 또 작년 겨울에 부채도. 또 제가 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또 몇몇 분을 또 이렇게 좀 봐줬습니다. 네. 점까지 봐주셨다는 얘기야? 아, 네, 이제. 아, 야.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이제 부채도사에서 네. 또 얼마 전에 이제 장아찌를 집에서 이제 또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서 판매를 하니까 또 네. 장아찌 아침에. 네, 거기는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페북 이부 페북 방송 다시 한번 소개를 알겠습니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아찌 판매도 하시고 아주 뭐 음식 솜씨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저 살짝 말씀하시고 보니까 혼자시라고. 네네. 왜 혼자세요? 저는 혼자 살아요. 왜? 오래됐습니다. 부채도사가 짝꿍이 없어요. 아, 네. 참. 현중 가수님 주위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잘 부탁합니다.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좋은 짝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산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외로움을 더 극히타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보기가 안 좋다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자유롭지 않을까요? 영혼도 자유롭고. 아니, 혼자가 좀, 좋아요. 한번 혼자 살아보세요. 그런 좋았어. 마음이 드나요? 혼자가 좀.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씩 이제. 외롭죠?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예. 네. 조만간에 뭐 지금 지금 조만간에 좋은 자가 아마 나타나실 겁니다. 우리 현정 가수님만 믿으시면 돼요. 좋은 사람 옆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네. 거. 그리고 좀 사기꾼들 옆에는 사기꾼들이 덕실을. 그 사실합니까?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인품이라는 게 인성이라는 거를 이제 친구분들이나 주위 그 지인들은 다 이렇게 같이 어울려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거짓말이고 제 주변에 정말 좋으신 분이 너무 그렇죠. 많아요. 예. 그게 이제 좋은지 가수님 자랑입니다. 예, 맞습니다. 개인 자랑을 이렇게 이제 가볍게 하시는 이런 센스를 가지는 분이 우리 조은지 가수님. 다재다능 하시죠. 예. 자, 우리 현준 가수님의 라이브 배우신 노래 한번 듣고 예. 싶어요. 배우신 네. 노래 중에서 이 순간이 지나면이라는 이 노래 예. 라이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지금 그, 네. 그 라이브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이 저 배우 씨가 환생을 하지 않았나 하는 착각될 정도로 네. 아주 깔끔한 그런 목소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노래 처음 듣는 노래예요. 이 순간이 지나면. 예, 제가 배우 선생님을 예. 10대부터 예. 뭐 영원히 참 존경하고 사랑하겠지요. 아, 그리고 우리나라 참 대표 가수님 아직도 배우 음색을 가지신 분은 나오지 않았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래, 뭐 주옥 같은 노래가 많은데 이 순간이 지나면이라는 노래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예. 제가 배우 가요제에 출전을 하면서 이 노래를 선택을 해가지고 제가 대상을 받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 뒤로 이 순간이 지나면 노래가 많이 활성이 됐어요. 예. 네. 배우가 이제 출신이시구나. 대상을 받았죠. 아니, 배우 가요제 전에, 아, 아. 이제 우리 김상길 대표 예, 예, 예. 작곡가님하고 인연이 되었고, 네. 지금 김상길 대표님께서 저보고 말씀을 하시기를 배우 음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배우 선생님 노래를 잘 안 합니다. 그랬죠. 예. 오히려 나훈아 선생님이나 다른 분 노래 안, 아니라 이거죠. 제가 40년을 이 작곡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음색을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저 음색을 찾아주셨어요. 아, 우리 김상길 씨. 숨겨진 보물을 찾으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노래를. 근데 안 하겠다 했더니 하라고 그러죠. 정말, 정말.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정말 목소리 정말,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라디오 진행을 하셔도 모방할 정도의 그런 좋은 음색이신데. 아이고. 우리 조은지가 지금 뭐, 저 방송 진행을 또 하고 있으잖아요. 네네. 또 이제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하게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52분에 오기 가수의 사랑의 치료사,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 선유선 가수, 노연서의 사랑의 불까지 세 곡을 듣고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닦아줄게.